야, 大家下午好。아, 여러분 오후에 안녕하세요. 各位状态怎样？여러분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 예, 我的同工说，牧师，你每次在不同的聚会的时候去换一件衣服。啊，제 옆에 동료자들이 항상 저한테 다른 모임 모임 인도할 때마다 옷을 좀 갈아입으세요. 拍的时候知道是下一场了。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아, 그 다음 모임 예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证明我做牧师没有这么贫穷. 이것도 제가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早上我们谈到主所要得着的宝贝就是教会. 아침에 우리 그 주님의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我们主耶稣基督得胜世界就是为了要得着教会.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교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那我也跟各位说，这个世界存在的理由不是别的，乃是因为主的教会。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위함입니다. 我们在整个人类历史里面看到大帝国兴起衰微，就是为了教会。 우리는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강대국가 그 부흥이 되면은 그것도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甚至我们看到这个末世的预言成就，国攻打国，民攻打民，都是为了教会。 그리고도 우리 그 계시로 보면은 그 말세에 대해서 그런 백성들이 백성을 공격하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또 교회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다가올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고 그거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함. 那我们刚刚经过这个三年的疫情，对吗？ 우리도 금방 이 코로나 3년 동안 지나잖아요. 我一直跟我的弟兄姐妹说，这都是为了教会。 저는 항상 우리 제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교회 위하여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在疫情当中，那教会受到极大的炼净。 코로나 기간 동안은 교회가 엄청 연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各位有没有这里教会又关又开又关又开？ 여러분 혹시 경험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열고 닫고 열고 그랬죠. 那时候教会什么活动啦节目都要停。 그때는 교회 모든 프로그램 모두 그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连什么唱诗歌大师班什么都要停止。 경배 찬양팀이나 뭐 성가대 다 없어졌어요. 教会只剩下什么？只剩下讲道。 교회는 무엇이 남았어요? 강단만 남았어요. 那时候呢，很多的教会就关起来。 그때는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那有些人就趁这个机会不去教会，离开教会。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그냥 교회 안 가게 됐어요. 但是真正的主的子民心灵饥渴，他们就一直要去教会。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서 교회 갖고 싶은 거예요. 这三年里面看到很多的教会就关了。 그래서 3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 것을 봤습니다. 我是听说有一些统计，在韩国有1000个教会就关掉了。 2만 家。 2만 1万个关掉。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한 코로나 기간 동안은 한 1만 개 정도 교회가 문 닫았어요. 那个时候教会受炼净，神做筛选的工作。 그때는 교회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걸어내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我不知道各位有没有听过，我在新加坡带领教会，新加坡基督生命堂。 여러분 혹시 저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싱가포르 그 라이프 처치를 인도했을 때 我们教会在疫情的时候非常有名啊。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서 싱가포르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因为我们是第一间被确诊。 왜냐면은 우리 교회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우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为什么呢？因为我们的教会常常做这个宣教工作。 왜냐면은 그때 저희 교회가 계속 그 선교적인 그런 사역들이 많이 했어요. 我早上说，虽然我人不能进大陆，但是后来发现，在网络上听我们的信息的更多。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지만 근데 많은 중국 분들은 인터넷으로 저의 교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상万的信徒一直在听我们的信息. 몇만 명 정도로 저희 계속 우리 교회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我的微信也是上万个粉丝. 제 위챗은 한국 카톡처럼 이제 만 명 친구가 넘었어요. 所以常常有信徒牧者加入里面的信徒牧者找我. 항상 중국 대교 안에서 성도들이 저를 찾아 친구 추가하고 찾아와요. 所以在2020年1月份的时候呢，有一对武汉的夫妇呢，他们就来新加坡教会找我。 그래서 2020년에 1월 달쯤에 중국 武汉에서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武汉에서 왔어요. 他们在网站一直听我们的信息。 그들이 중국에서 계속 사이트에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我可以说他们是非常敬虔的基督徒了。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그들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죠. 他们是主日8点多下飞机了就赶到我的教会做主日崇拜。 그들은 아침에 8시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原来他们是来新加坡探亲的。 친척들을 방문하러도 오기도 했어요. 那时候他们身体有一点不舒服，但是他们不知道他们得到病毒。 그들은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근데 몰랐죠. 那时候他就把这个病毒原来他也 就传给我们教会三位。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서 세 명 형제 자매에 그 감염이 됐어요. 所以我们教会一夜之间成名。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 밤에 유명해졌어요. 我们就上报啊，成为新加坡第一间教会被确诊。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신고하고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그 확진자가 우리가. 在我们之前呢，你们韩国第一间教会被确诊的是哪一间教会？ 근데 우리 교회보다는 한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어느 교회였죠? 就是新天地教会，新天地教会，异端啊，这个不是教会，这是一个异端，异端，教会啊，不，异端。所以有些人哦，这个新加坡教，这个新加坡生命堂一定是异端。所以有些人哦，这个新加坡教，这个新加坡生命堂一定是异端。所以有些人哦，这个新加坡教，这个新加坡生命堂一定是异端。 싱가포르 라이프 처치 혹시 한국 신천지 아닌가? 只要被确诊就是异端。 아무튼 확진이 되면은 아마 이단일까 그런 인식. 有些人就是这样认识了。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他们的水准就是这样的。 그들은 수준이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 但是后续呢，哇，很多的事情发生，警察局也找我，卫生部也找我。 그런데 그 후에는 좀 복잡해졌죠. 경찰서도 찾아오고 위생부도 우리를 찾아오고 그랬어요. 我们就上新闻了。 뉴스에서도 막 나왔어요. 那天呢，我们停止聚会呢，就我还有一两三位弟兄们来拍摄直播。 그날부터는 우리 모임 모든 중단됐고 나만 동역 사역자 두 명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방식으로 설교. 我觉得三位同工，我说。 你们一个坐这边，坐这个，再坐这边，第三个坐那边，所以我讲到的时候看你们。세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세 명은 각자 멀리 앉게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설교하겠다고 하셨어요.那天我记得我讲的第一句话是，我们17年这样装备神的话语，就是为了今天。그날 제가 그 설교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은 우리 교회는 17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오늘을 위함입니다. 那天连新闻都播出这句话。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은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那个基督教报刊呢，也在新加坡的也写这句话。 그 기독교 그런 신문지 크리스천데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이 주지사 목사님이 17년 준비하다가 오늘 위함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죠. 新加坡其中一个最大的教会啊，他们就送了很多维他命C给我们。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교회한테 엄청 비타민을 보내주셨어요. 然后那个时候起呢，我就从那时候起教会官，我天天在网上每个晚上给大家讲道。 그날부터 저희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문 닫게 되고, 근데 그날부터 하루 매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有些人说，哇，为什么这个教会这么倒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교회 왜 이렇게 불쌍하지? 这个教会完蛋了，应该会关了。 이 교회 정말 안타깝다, 문 닫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但是呢，很奇妙，我们就这样
每天这样讲道，然后大家心里面得坚固。 근데 신기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 매일 밤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을 강구하게 됐어요. 然后两个礼拜之后呢，我们又开始崇拜。 2주 지나고 나서 우리 또 모임 또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那弟兄姐妹很奇妙的啊，回复信心回来啊。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믿음 오히려 회복하게 되고 다시 교회로 오게 됐어요. 我以为没有人回来啊，第一次50%回来了。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올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50% 다 출석했어요 그날 예배가. 那后来，在直播看到，哎，有人回来，那我们也回来了。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라이브 영상 예배 현상을 라이브 영상 예배 영상을 보면 보다가 그 사람은 교회 갔네. 그럼 저도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가게 됐죠. 然后尤其前面这个一年的时候很紧张，有一些教会啊，国家没有指定，他们也关了。 그리고 처음에 그 코로나 터진 1년 안에서는 되게 분위기가 좀 긴장했어요. 没有国家指定不能开。对，没有国家指定，就算国家没有指定，他们也关。 국가가 허락 없이면은 교회가 문 열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가 허락해도 문안 여는 교회가 많아요. 有些想做崇拜的信徒没地方去了，哦，去了跑来我教会。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죠. 所以简单来讲啊，我们教会在疫情之前是差不多130到150个人。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한 130~150명 됐는데, 那现在来讲呢，450个人。 지금은 450명. 三倍的人数，三倍的人数。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했죠. 各位，我并不是说我的信心是伟大的。 여러분, 제가 제 믿음을 대단한 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我要讲的是神的道是伟大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人听到的时候，信心才会产生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真正的神的福音被传讲的时候呢，神的子民就被坚固起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神的子民就被坚固起来。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강건하게. 他们的软弱的心就被坚强起来。 연약함을도 강건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那个惧怕就消散。 무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这是我们在疫情2020年啊经历过的最大的患难，最大的生机了。 이거 바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은 2020년대 최고의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大多数的教会在疫情当中啊，就是人都走，奉献都减少。 많은 교회 들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성도들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헌금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我们反正是疫情的时候复兴，然后多请了5个工人。 근데 우리는 반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사역자 5명 더 생겼습니다. 各位，我要讲的是什么？各位，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我从33岁开始宣教啊，现在 저는 33살부터 전도사로 사역이 시작했습니다. 宣教啊。 선교도 하였어요. 26세 무회. 26세 전도人 좀 무회. 무양교회. 26살부터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목회하고. 33세에서开始宣教工作. 33살 때는 선교 사역이 시작한 거죠. 현재 47세. 지금은 47살입니다. 你们一直在猜我的年龄，猜我的年龄嘛，我直接跟你们讲出来了。 아마 제 나이가 궁금해하셨을 텐데 제가 47세입니다. 但是这些日子的整个的服侍主的工作，我发现两个事实。 이런 세월들이 지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발견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教会呢是神的道生出来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서说什么？神用真道生了我们。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나타나. 我在讲，教会是用神的道生出来的。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나타납니다. 不是宣教机构建立起来的. 어떤 선교 센터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当然宣教机构能够帮助一些宣教的工作. 당연히 선교 센터를 통하여 어떤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도움이 되는 해요. 可能能够处理工人的签证啊买保险啊还有他们的生活费处理 선교 센터 선교 회를 통하여 선교사의 뭐 삶에 관련 여러 가지 일을 선교 센터로 처리 가능하죠. 행정적인 거. 宣教机构能够差派很多的宣教师到那个宣教现场. 선교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 현장에 파송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宣教师去到现场带什么去?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선교사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不是带一股热忱去. 열정만 가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乃是把神的道带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因为神的羊，主的羊是被神的道牧养.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주는 겁니다. 공급 받습니다. 我们可以给当地的教会很多的方法、制度、规模.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교회들한테 방법을 또 가르쳐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줄 수 있는데 甚至给他们有些积极的服侍精神.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섬기는 정신을도 보여 줄 수 있는데 但是如果宣教师没有把神的道讲清楚. 근데 선교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잘 전달하지 않는다면 如果没有把圣经的 教导，把圣经的教义教导清楚。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그 교리적인 그런 뜻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은 当地的教会跟信徒起不来. 그 현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真正得救的人不会加增.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안 많아져요. 所以我就发现，教会是神的道，生出来，重生。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然后第二个我发现的是什么？教会呢，需要什么？需要牧者。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교회는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各位 牧者，你知道吗 ？Shepherd， 牧养群羊的叫牧者。 Shepherd， 목자는 양을 키우는. 돌봐주는 그런 사람은 목자라고 합니다. 一个宣教师到了宣教现场. 어떤 선교사 한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는데 他领人信主建立教会.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해 주고 교회도 세우고 对但是最重要他有没有成为神群羊的牧者.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는지. 他不能成为就行政人员. 왜냐하면 그 사람은 행정적인 하는 사람 되면은 아닙니다. 他要成为神群羊的牧者.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他也不能成为一个学者，要成为牧者. 그 학자가 되면도 안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我知道很多传道人啊读了很好的神学，哇，要教导的弟兄姐妹.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도사가 정말 학위를 엄청 높게 받고 사람을 가르칩니다. 항상 제징. 말씀을 해석하기도 엄청 열심히 해석하고. 但是弟兄姐妹感觉他就是学者，不是牧者. 근데 형제 자매들이 느끼로는 이 사람은 학자다. 근데 그렇게 목자는 아닌 것 같다. 他在最好的神学院读完了之后呢，但是不明白群羊的需要. 가장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근데 나와서 양들이 필요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有很多已经做牧师很久的，讲到解经，讲到完了就回家了。 어떤 목자들은 정말 그 사역하는 길을 오래된 분들은 그냥 성경 해석하고 설교만 하고 끝나요. 没有跟群羊坐在一起，实际的了解他们的难处，然后牧养他们。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하고 같이 앉아서 그들의 그 필요한 것들의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弟兄群羊跟他说，牧师啊，我有什么问题？祷告，祷告。 양들의 목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목자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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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 끝났어요. 끝입니다. 여기서 그냥 네 이제 매우 문제. 어떤 사람 어떤 목사는 괜찮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와이 문제야, 와이 문제 정말. 성도들은 아, 나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요. 나가. 기도하세요. 所以我跟各位说，很多的宣教士就是这样没有牧会的经历。 그래서 사실 많은 선교사들은 목회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他的牧师是这样对他，所以他去到牧羊教会也是这样。 그 선교사 유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선교지 가서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 대하는 거예요. 他没有明白，因为他是做宣教士的，其他的人不是做羊群，不是很多做宣教士的啊。 그 선교사가 뭘, 다, 那个 宣教士 不明白. 他不明白自己是有使命做宣教的，很坚强的，但是羊群不是做宣教士的。 그 선교사로서는 자기의 부르심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현지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더 모르죠. 그냥遇到问题的时候痛苦流离呢 양들의 문제가 부딪히면은 정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찾고 그래요. 但是他不懂怎么牧养。 근데 어떻게 이 양들을 키우는지를 공급해 주는지를 몰라요. 我是讲很实际的教会的问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실제적인 문제들이 제시하는 我们要知道那个问题才能有答案嘛。 왜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我不是反对宣教，我觉得教会一定要做宣教。 저는 절대 선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但是很多的宣教士呢，他们没有牧会经历就被拆去，然后他要做宣教工作。 근데 많은 선교사들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경험이 없어서 그냥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하러 가는 거죠. 所以，哎呀，下面有群羊，又要向上面的本部交代。 그래서 밑에 양들이 있는데, 근데 자기 그 유목교회에서도 보고해야 됐기 때문에, 搞到啊，他就被sandwich，sandwich，你知道？ 결국은 샌드위치가 됐어요. 중간에서 그냥 꼬이는 거예요, 자기가. 所以搞到遍体鳞伤才会。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해요. 所以在今天最后这堂信息，我要把主的心肠给你们。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我们来看主是怎么对待他的子民。我们翻开马太福音9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到38节，我相信你们都读过。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有很多传道人跟我说，哦，这是他们的呼召经文。 많은 사회자들은 저한테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라라고 했어요. 那好，我们一起来看神呼召我们做怎样的传道人。 그러면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전도자가 되려는지 한번 봅시다. 如果你不是传道人，你读这个之后，你要知道怎么为你的教会祷告。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아니면 사역자가 아니면 평신도님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那我们因为这个语文的缘故，我们大家一起读，你用韩文读，我用中文读都可以哈。 언어 때문에 우리 그냥 같이 읽읍시다. 한국어는 한국어로 그대로 읽으시고 중국어는 중국어로. 35到38节。 35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시나 이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来，我们一起来。耶稣走遍各城各乡，在会堂里教训人，宣讲天国的福音，又医治各样的病症。 他看见许多的人，就怜悯他们，因为他们痛苦流离，如同羊没有牧人一般。于是对门徒说：“要收的庄稼多，做工的人少。所以你们当求庄稼的主打发工人出去收他的庄稼。”各位，你们看到什么？我们主耶稣走遍各城。 各乡，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다닌다. 他甚至去到哪里？심지어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어요? 去到会堂。 회당까지 갔어요. 가셨어요. 对，会堂里面有水。
회당 안에가 누가 있죠? 회당裡面有很敬虔的宗教人士. 아주 경건한 종교자가. 他们敬拜神是很敬虔. 그들은 하나님의 경배할 때는 되게 경건스러워요. 教会里面也很多敬虔的人.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는 사람 많죠. 那各位，这里特别我们看到，我们主耶稣是他群羊的牧者. 여러분 여기서 우리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이 같이 있을 때는 양들의 필요함을 보셨어요. 그들은 질병, 병과 모든 약한 것을. 各位有没有身体有病？当然，我们最容易了解的身体的病。 우리는 가장 직관적인 거는 몸의 아픈 부분. 但是现在的心灵的病、精神的病、忧患越来越多。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심령의 문제, 그리고 염려의 그런 병들이 더 많아졌어요. 那我们问一个简单的问题：教会里面有没有有病的人？ 우리 간단한 질문을 하나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基督徒有没有有病的？ 성도들의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当然有啊。 당연히 있죠. 你信耶稣就不会有病吗？ 예수를 믿으면 병을 안 걸리세요? 当然有。人堕落之后，人的身体是自动退化。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이 퇴화, 쇠퇴하는 거죠. 人老了，渐渐有病。 나이 먹으면서 병을 찾아와요. 像蒙恩的中马天牧师也是他。 服侍到最后，他也是有身体有病。 로이든 존슨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목사님이도 뒤로 가면서 병이 많이. 而且神没有马上把他带走，他好几个月就是跟病魔挣扎。 근데 하나님이 바로 로이든 존슨 안 부르시고 침대에서 몇 개월 동안 그냥 병과 싸움이었죠. 他说很多人就基督徒有病的时候呢，就神啊，快快把我带走。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걸리면은 심한 병을 걸리면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빨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他说这种也是一种怕死。 이것도 사실 죽음을 두려운 것입니다. 所以他就讲了什么叫面对死亡。 그래서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어떻게 사망을 대하는지를 설교를 했어요. 他从椅子只能不能讲到了，只能坐在椅子。 설교는 못하시니까 그냥 의자 로이든 존슨 목사님은 의자 앉기만 하시고 变成坐在床上躺在床上 그리고 침대에 누우시면서 很多的人来看他 많은 사람들이 로이든 존슨 목사님 보시러 왔고 然后到最后他只有认得出他的妻子 마지막 때는 자기 와이프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他有一个朋友很好的朋友就在这个时候就记录 他怎么面对死亡? 아주 친한 친구가 로이든 존슨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망을 대하고 있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得胜死亡的人是不是怕死？主啊，快快给我死吧！ 정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죽음을 찾아올 때는 주여 빨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对，他是怎么面对死亡？ 그 로이든 목사님 어떻게 사망을 만나셨어요? 但是各位，我们现在讲这个病，其实教会很多人有病。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 병은 어떤 병들이 말씀하고 계신가요? 有时候不但是身体的病。 몸의 그 건강 문제 병도 있지만. 面对地上的苦难的时候，就心灵的忧患无助。 고난에 대할 때는 이 땅에서 고난을 대할 때는. 그 염려과 그리고 두려움. 但是我们追根究底的时候呢，其实现在圣经不是在讲病的问，耶稣不是在讲病的问题。 근데 우리 이 말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그 몸이 걸리는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他要讲的是看到神的羊困苦流离。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 하나님의 양들이 지금 그 상태. 像羊没有牧人一般。 불쌍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예수님이 우리 볼 때 우리 불쌍히라고 그 보시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거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这个痛苦流离的意思就好像啊，好像几只猫啊在围绕着一个老鼠玩弄它。
이거 쿵구려리 그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은 중간에서 쥐가 한 마리 있고 고양이는 이렇게 돌 다섯 마리 이렇게 쥐를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주님은 기독교도 이미 얻은 세계를. 근데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이지만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너희들은 내가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 몸도 교회 똑같이 이기시죠. 但是现在主耶稣看到他的子民痛苦流离.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양들을 보고 정말 고생하며 기진함. 被病痛、被苦难压倒、被这些问题玩弄. 병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이렇게 우리 그 양들을 초라하게 만들 모습을 보여. 被世界玩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요. 为什么那个为什么这个样子? 왜 이런 모습일까요? 因为没有牧者引导他们. 왜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어요. 没有牧者来安慰牧养他们. 목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와 예수님의 안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我们基督徒活在地上有苦难.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我跟他说，主说你们在地上有苦难。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살고 있을 때는 고난이 있어요. 결혼的人, honeymoon 还是有苦难。 한 결혼的人. 然后呢? 天天 honeymoon 还是有苦难。 honeymoon.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가도 고난이 있어요. 那结婚呢，就前面五年可能 honeymoon 了。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은 한이먼 시간이 될 수 있어요. 有些人很短一年 어떤 사람은 되게 짧아요. 1년밖에 안 돼요. 有些人是 한이먼 回来 吵架. 어떤 사람은 한이먼 끝나고 와서 싸우기가 시작했어요. 结婚的人有婚姻之苦.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고난이 있어요. 两个罪人在一起, 와, 怎样会跟彼此磨啊? 두 죄인인데 같이 붙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어요? 最后你一定要适应彼此的. 결과는 서로가 적응해야 돼요. 스윙스 스윙라. 다시 신은苦. 적응은 하기는 한데 근데 정말 힘들어요. 有儿女的人一定有养育儿女之苦. 애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애를 키우는 그 고난이 있어요. 我们国家的青少年的问题有没有天天加增?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죠. 청소년 문제들이 青少年 自殺率是一直在增長. 청소년들이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你们韩国是不是这样？我们新加坡是这样。 우리 싱가포르는 이런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不用讲了，一定是这样了。 한국은 한국 당 똑같을 거예요. 所以很多父母没事，现在的孩子越来越难教。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이 진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他们不是说以前的孩子，是现在的孩子。 그들은 옛날 아이가 아니라고 지금 아이들이 힘들다고. 所以呢，问题是他们没有答案。 문제는 답이 없어요. 他们没有牧者。 목자가 없어요. 他们在苦难当中没有看到牧者的带领、安慰、牧养。 고난 가운데서도 목자의 인도와 그리고 보호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기 없어요. 没有教会里没有真正能够理解他们为他们带导.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甚至帮助他们认识上帝善良纯全可喜悦的旨意. 심지어 하나님의 선량한 그런 뜻을 알리기도 없어요. 所以其实我们羊是这样的，羊听不到牧者的声音就有问题. 사실 양 같은 경우는 양은 목자의 목소리 못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有狼来了，但是有牧者就不怕。 늑대가 와도 양은 목자 있으면은 괜찮아요. 안 두려워요. 주예수说，我看到他们困苦流离，像羊没有牧人一般。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所以刚刚我说，教会很多学者，但是没有牧者。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내에서는 학자들이 많은데 목자가 없어요.
학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신학자가 될수 있죠. 근데 진짜 학자가 되려면은 신학교 가서 신학자가 되세요. 你在教会里面呢，你虽然是教导的老师，但是心肠是父亲。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지만, 근데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加尔文呢，他在精神上他是一个牧者，神学家加尔文。 갈빈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는 목자였어요. 但是后来他发现，他为了要牧养群羊呢，他也要做一个好的老师，所以好好的教导。 그래서 갈빈 같은 경우는 뒤로 발견한 것은 정말 양들을 위해 잘 공급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려면은 신학 같은 그런 것들을 또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所以把神学跟教义的东西好好的教导去。 그래서 갈빈 같은 경우는 신학과 교리적인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난 거죠. 但是内心是个爱群羊的牧者。 근데 갈빈 같은 경우는 마음은 양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各位明白吗? 教会需要牧者。 여러분 그거 꼭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有时教会大了，你就发现教会里很多行政人员没有牧者。 근데 가끔 교회가 점점 커져보다 보면은 행정 인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목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有一个传道人跟我讲，我被呼召是来传道牧养。 어떤 전도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부름심 받은 것은 그 전도하기 위함 그리고 목회하는 것. 教会给我的行政工作占据我80%的时间。 근데 교회 저한테 맡기는 일은 행정적인 일을 80% 이상이었어요. 你说这样的人怎么能够教导牧养的好？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양들을 잘 가르치고 잘 목양할 수 있을까? 到底问题出在哪里？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我们一翻开圣经就知道，我们主耶稣是牧者。 우리는 딱 성경 펼쳐 보면은 바로 보여요.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因为主的群羊的问题不是苦难的问题，是没有牧者的问题。 왜냐하면은 양들의 문제는 고난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그거 문제예요. 羊在困苦当中，谁来安慰牧羊？ 양은 고생을 받고 있는데 근데 누가 그 양을 먹여주는지 인도하는지 그런 목자가 없어요. 所以我们圣经说，我们主看到他们许多的人，许多就怜悯他们。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여기 35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많은 사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各城各乡都有这样困苦的人。 도시도 많이 가고 마을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회堂里面也是很敬虔，那好像没事，但是里面很痛苦。 회당 가서도 정말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 다 문제예요. 주 예수 怜悯他们.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这个字怜悯，这个内心里面生出一个很急促的一个触动。 이 불쌍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긴빠적이면서 감동 그런 감정이었어요. 정말 양들의 그 무능함과 그 고난을 이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불쌍히 계시면 이 두 가지 일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他在他们当中，第一，他传讲天国的福音。 그들을 가운데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天国的道. 하늘의 말씀, 천국의 말씀. 天国的福音. 천국의 복음. 중국에서는 하늘의 복음. 天国的福音的相反是什么? 하늘의 복음의 그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就是地上的福音. 이 지상의 복음이요. 对，有些人就是 不讲天国的福音，他翻开圣经讲地上的福音。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 펼쳐도 이 지상의 복음을 계속 전해요. 你信耶稣怎么样给你成功啊健康啊顺利啊？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고 그런 这个是地上的福音，不是天上的。근데 이런 복음은 지상의 복음이고 하늘의 복음이 아닙니다. 这是利用神的福音来得自己的利益。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各位，真正的福音是怎么讲？ 진짜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各位，当我们讲天国的意思， 우리는 천국에 말했을 때, 国里面一定有王，对不对？ 나라로 말하면은 왕이 있어야 돼요. 所以这个王来怎样，在救赎我们，拯救我们。 이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십니다. 教我们知罪而悔改。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然后他既然是王，他有绝对的主权。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이 가지고 계십니다. 所以呢，你跟从他，听了天国的福音，一定认识他的旨意。 그래서 우리는 왕을 따르면서 반드시 그 왕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네라고 대답만 하는 거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真正的遵他而行。 진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这个叫天国的福音。 이거는 하늘의 복음이다. 悔改，然后遵他而行。 회개하고 그 순종하게. 对不对？ 뜻을 알고 순종하게. 容易不容易？天国的福音就是这样。人家问你天国福音什么？就是这个了。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相反就是地上的福音。 반대로는 이 지상의 복음. 那个是我们要 要拒绝的. 그거는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부분이죠. 주에서怜悯他们，向他们传天国的福音。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합니다. 然后主做了第二个事情是什么？ 예수님이 두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 因为怜悯他们，所以医治他们各样的病症。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今天我们怎么医治神的百姓？ 오늘 우리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教会很流行做的就是医治释放。 요즘 교회에서 엄청 유행하죠. 내적 치유, 해방 그런 거. 天天叫人来，我们要为你祷告。 사람 불러가지고 앉아서 우리는 기도해줄게 그렇게. 你有什么病？ 어떤 병을 걸리냐? 你腰痛来，脚痛来，为你祷告。 허리 아파, 다리 아파.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게요. 当然，圣经也教导我们，教会有病的人，我们要为他们祷告。 당연히 성경에서도 병을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圣经也说，这些人有时候有罪的，他们在当中悔改。 성경에서도 그들 가운데서 어떤 죄인이 있다면은 그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神也必医治他们。 하나님이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但是有一些病呢是神许可的。 근데 어떤 병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들이 있어요. 圣徒身上啊，有些病不是因为他犯罪来。 성도들 가끔 병 걸릴 때는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那是好像保罗身上的一根刺。 바울의 그 마음에 그 있는 그 가시. 借着那根刺，有更美好的旨意要成就在他身上。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더 아름다운 선한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也是有胃病，对不对？ 디모데도 위가 안 좋아요. 那神借着这个来炼净他们。 이걸로 인하여 그들을 연단시키고. 传道人有时经过一点炼净辛苦的时候呢，我们更能够体会弟兄姐妹的难处。 전도사로서 가끔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어려울 때는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你教导孩子很不听话的时候，你才能够理解弟兄姐妹教导孩子的辛苦。 그래서 우리 가끔 애를 키울 때는 정말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우리 그때는 성도들에게 그 아이 키우는 그 어려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所以你们不要误解，那就以为传道人的孩子都会品学兼优。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회자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다 하고 다 말을 잘 듣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있으면은 감사하고. 但是神没有给你，你也没有问题啊。 근데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또 괜찮아요. 你要知道神的旨意啊。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所以呢, 各位, 那现在我们主耶稣医治他的百姓.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那当然他是主了，什么病都可以医治. 당연히 주님으로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죠. 但是对我们来讲，我们现在信徒来讲，我们应该怎么做？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거 중요하죠. 像他这样的传道人，他应该怎么做？ 나 같은 전도사인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왜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他要牧养主的群羊. 저는 전도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什么叫牧养? 목양. 把羊带到大牧者面前，这个叫牧养. 목양이라는 뜻이는 양들이 제일 큰 목자 앞에서 데리고 가는 것은 목양이라고. 이 양의 문제는看不到牧人. 왜냐면은 양의 진짜 문제는 목자 안 보여요. 목자 없기 때문에요. 我们传道人呢，做一个好牧人，就是用神的话把人带到神面主面前. 그래서 전도사로서는 정말 좋은 목회자를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每个人的处境不一样. 사람마다 다 각자 상황이 다르죠. 但是我们的牧者是大牧者是一样. 근데 우리는 그 큰 목자는 다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이십니다. 把他带到大牧者面前. 양들을 대목자 앞에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各位明白吗? 主对门徒说，所以不是只有叫他 祷告啊，祷告。 그렇게 기도해 이런 거 말고. 对，你跟他一起祷告完之后呢，你要跟他一起查验主的美意。 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같이 알게. 担当他的重担.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让他看到主仍然爱他.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게 도와줘야 됩니다. 如果他一直不能从最终走出来, 만약에 그 양이 계속 죄의 권세 안에서 못 나온다면은 跟他一起祷告，一起悔改.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회개하고. 让他知道神仍然爱他.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줘요. 나 가까운 대목자的时候呢, 很快就从罪走出来. 왜냐면은 큰 목자 앞에서 가까워지면은 그 죄에서는 바로 그 해방 소박함을 바로 없어질 수 있어요. 各位你要很明白我讲的话你就知道这是主的心.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같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最后主跟他们说要收的庄稼多. 마지막 37절 거기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做工的人少. 일꾼이 적으니. 工人少. 일하는 사람 적어요. 也可以说牧者很少. 일하는 사람 적다라는 것은 목자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懂得传讲这天国的福音，用神的话来牧养的工人很少.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所以教会需要这样的工人才能强盛.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자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教会有这样的牧者群羊才能被保护. 교회는 이런 목자가 있어야 양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那这个牧者不一定是传道人才要做这个牧者. 목자는 꼭 무조건 전도사가 목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我们这些人都可以做牧者，都可以做小组长嘛. 여러분들이 같은 경우는 다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순모임 순장 될 수 있잖아요. 所以我的教会呢，我们不叫做 cell group， 我们叫做牧养小组。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셀프 모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牧养小组。 목양 모임, 목양조, 목양조별 모임 이렇게 말해요. 那我每半年呢，就是在香港会见我中国的同工。 제가 반년씩마다 홍콩에 가서 중국의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那我把那个叫做牧者特会。 제가 그 집에는 목자
집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은 내 양을 목양해야 합니다. 所以呢做传道人是要以牧羊为精神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전도사로서는 목회 목양하는 것은 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我遇过很多的传道人，他们在他们本地牧养失败。 저도 그런 자기 많은 전도사들을 만나는데 자기 목회하는 현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他们也曾经我在这个台湾遇到好几个牧者，他曾经都跟我说过这些话。 제가 대만에 갔을 때는 몇몇 목사 목사님들도 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在台湾呢，他说啊，这边台湾人很难牧养。 이렇게 말하죠. 대만 사람은 목양가 진짜 힘들어요. 我要去中国传福音。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台湾人不信福音，中国人才信福音。 대만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요. 중국 사람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为什么？因为他在台湾牧养失败，传道失败。 왜 그렇게 말해요? 대만에서 목양 못하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국은 비교 지극, 타이완은 부지극.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중국 사람 더 하나님 말씀 갈급한 것 같아요. 或者有些人在韩国，韩国已经很多教会了，我们要到中国去。 그래서 한국 갔던 경우는 한국에 이미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중국에 가야 된다. 这是不是一个借口？ 이거는 핑계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핑계일 수 있죠. 不一定啊。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딜 다 돌아다녔어요. 甚至他进到很近前的人的会堂里面. 심지어 회당까지도 갔는데도 봤어요. 他都看到有困苦流离的人. 그래도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사람들을 보이게 합니다. 你不要以为韩国你到处去哇有教会哇有教会. 한국에 오면은 저도 교회 있고 이쪽도 교회 있는데. 里面很多困苦流离的人. 근데 안에서는 고생하며 기지만 그런 양들이 많은 거예요. 各位，如果你打开你的眼睛，你会发现教会里面有很多人是不受牧养的。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양을 못 받고 있어요. 他们不是没有重生的，他们是已经重生的。 진짜 회개 거듭난 사람인데. 他们已经遇见神了，但是因人生的痛苦难很痛苦。 하나님이 거듭하지만, 근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통하고 있어요. 他们需要吃这个灵粮，但是吃不到。 그들은 영적인 그런 양식을 먹어야 했는데, 근데 계속 못 먹어요. 他们需要牧者陪伴他们走，带领他们一段路，没有这样的牧者。 그들은 같이 계속 같이 나가는 어려울 때도 같이 나가는 그런 목자들을 필요한데 근데 없어요. 교회 와서도 목자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도 봉사해요. 교회 오면은 섬기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有问题祷告祷告.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해요. 根本没有给他们答案，牧养他们。 근데 답을 주지 않으면서 목양을 못해요. 盼望这次我们特会完之后，神差派你们去。 정말 이 집회를 통하여 이 집회를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去收那个已经熟的庄稼。 그 이미 그 추수하는 주인처럼 이런 그 추수하세요. 그렇게. 不要讲没有庄稼，没有人要信，不要这样讲。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 추수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我们主耶稣得到的结论是庄稼很多，但是做工的人少。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답안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求主恩膏我们。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到主的群羊当中，向他们传天国的福音。 주님의 양 무리들을 들어가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세요. 牧养主所爱的群羊。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하세요. 我们一起祷告。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主，我们感谢你今天给我们这篇道。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这最后一篇道要勉励众人。 이 마지막 설교는 정말
모두 형제 자매들이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的道，你的话语告诉我们，勿要传道，得时不得时。 주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我们有圣灵的人都是你的见证人。 우리 안에 성령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주把你的话语放在我们的心，放在我们的口，为你做见证。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고 간증하도록 하시기를 합니다. 然后也把我们主耶稣的心肠给我们，能够牧养你的群羊。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똑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양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就让你仆人这一两天的特会，能够带给我们弟兄姐妹的生命的一个翻转。 주님 정말 주님의 종로를 통하여 형제 자매들을 그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他们看见需要的福音的人就在他们旁边。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他们成为 주群羊的牧者. 우리를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